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전효진 변호사님의 독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12시부터 와서 여러분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계신가 느껴보려고 같이 앉아 있었고요. 어젯밤에는 마이크가 지금 조금 느낌이 저한테 안 하다 좀 특이하다. 그 어제는요 밤에 신림동 갔었어요. 신림동 가서 자정까지 그 동네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는지를 지금의 저는 잊었을까봐, 그죠? 그래서 느끼고 왔는데 지금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그렇게 독한 마음이 생겼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물론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 에이? 집에 병뚜껑 그 뭐죠? 1.5리터 그 사이다 물병 병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엄마를 웃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저 되게 부자처럼 생겼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까먹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까먹으실 텐데 저 대학 때 사람들이 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 숨긴 적이 없고 늘 말을 하는데 까먹어요. 그게 그렇게 생긴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쓰는 씀씀이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과외를 4개씩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4개씩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서울대 바로 나온지 아시지만 저 고대 다니다 한번 옮겼었어요. 왜냐하면 과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수능 감이 안 떨어져갖고 그냥 봤어요. 휴학도 안 했고 그냥 가서 하루 봤는데 너무 잘 나와서 옮겼어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 밝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서도 계속 과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경영대 애들이 진짜 내놓으라 하는 그 그룹집 애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 박탈감 느끼면서 아 나는 사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원래도 하고 싶었던 공부였으니까, 그리고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갈등은 과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차를 파셔서 차는 꼭 있어야 돼요, 집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는 그 순간 바로 이마트에 가서 밤 제가 야자 끝날 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앉습니다.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앉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어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틀리면 자기 월급에서 까여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기 때문에 대학 갔을 때부터는 과외를 4개, 3개에서 하나하게 한 30만 원 엄마한테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 엄마가 제가 대학 가부부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되게 못 벌고 그런 게 아닌데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없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빠듯한.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과외하면 그래도 서울대라고 한 시간에 3, 4만원 주는데 엄마는 그걸 벌려면 8시간을 서서 일해.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4개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1차를 붙었으면 제가 아니죠, 여러분.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외를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본 1차를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사실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나인 게 좋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게 좋고 그랬는데 돈 때문에 밀리면서 슬펐고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1년만 밀어주라고.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고. 부모님도 더 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은 총 30만 원. 총. 방값 다 합쳐서. 옷값, 생활비 다 합쳐서. 식사비 다 합쳐서. 학원은 알바하면서밖에 못 다녔고요. 저 칠판 되게 잘 지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강의하다 중간에 칠판 혼자 막 되게 잘 지우거든요. 오랫동안 지웠던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지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학원은 못 다니지만 지금 저희 학원 같은 학원이 있었어요. 관리형 학원. 그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프리패스처럼 제일 싼 거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친구처럼 친구랑 같이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따라가는데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좋냐면요. 화장실을 가도 애들이 어떤 선생님을 평가하고 책을 얘기하고 시험 경향을 얘기하죠.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핸드폰도 없앴었어요.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죠? 혼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엿듣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시험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되게 웃긴 게 여러분, 합격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있던 친구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한 반이 있는데 걔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앉아있어. 근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처음엔 놀래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아 너무 존경스럽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미쳤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진짜 친구 말고 옆에 앉은 애 열심히 하는 애 걔가 책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약간 많이 느리구나 좀 더 속도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여러분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힘들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제가 공부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일단 제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 제가 몇 분 만에 준비를 한 거죠? 15분. 무슨 얘기죠? 다 하고 잔 거예요. 다 씻고, 다 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 잡고 잔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려고. 여러분, 공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책상에 앉는 데까지 2시간 걸려버리면 그날 날아가요. 아침에 아무 생각 안 들 때 반사적으로 가서 책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샤워해야지 기분 깬다 그런 분들은 씻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서웠어요. 그날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 있고 잘한 타입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저 책상까지 도서관까지 앉아야 되는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았고 올라가면서 대충 선크림 바르고 이제 파우더 같은 거 바르고 앉아요. 그럼 그렇게 희생해서 앉은 아침 7시에 화장실 한번 가겠다 일어나고 손 씻겠다고 일어나고 아침 먹겠다고 일어나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15분 거의 이제 책피가 앉으면 15분이니까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앉았 다 싸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으면 흐름이 깨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쭉 앉아있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앉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쭉 공부했고 그 다음에 11시 15분이 되면 친구들이 아니죠. 그 도서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걔네가 친구예요. 11시 걔네는 11시 30분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왜냐면 혼자 다니는 건 왜냐면 학교니까 그래도 신입생들이 옷 이러고 입고 오는데 나는 추리닝 항상 추리닝이었거든요. 추리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다니기가 민망해서 그래서 11시 15분에 가서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 그럼 애들 12시쯤에 막 12시 반에 와요, 사실. 12시 반에 들어오더니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물론 그 밥을 꼭 혼자 먹었던 건 아니고 가끔 그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먹은 적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혼자 먹는 거를 그냥 습관화했어요. 그 혼자 먹는 동안에도 이어폰, 강의 테이프 끊고서 먹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려는 건 아닌데 남들 보기에 아무래도 의식이 되니까 뭔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원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학원 가는 시간 되면은 중간에 일어나서 갔다 와주고 돌아와서 바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때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 번도 안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 이틀 동안 못 나와요.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 일단 놓치기 시작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 장소가 중요한 거라고.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두 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했구나. 두 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너무 다운될 때 그 다음은 올라가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 제가 왜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슬럼프를 겪고 이제 공부가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 보면 알아요. 아, 쟤 슬럼프였구나. 근데 저는 알아요. 걔 합격할 거. 걔도 알아요. 저 합격할 거. 같이 다 합격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1년 뒤에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안 돼요. 같이 공부 시작했을 때 믿음 없이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 아니야. 같이 시작했던 애들 붙는 거 보고 그제야 불 붙는 사람들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지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건 단거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로 빨리 뛰고 나가면 돼요. 진짜 공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간 미친 듯이 뛰면 점수가 확 올라서 끝나요. 근데 그걸 혼자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부터 마라톤 뛰어도 1년 동안 단거리 딱 뛰네보다 못 뛰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수업 기간이 길어진다고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부터 내년까지 이 중에 합격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남을 통해서 입증한 다음에 뒤따라 들어가면 힘이 너무 빠져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처음 하는 그 1년 동안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합격한 건 못 봤잖아요. 어쨌든. 선배는 봤지만 그죠?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 중에 못 봤잖아요. 그때 믿음을 갖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저도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1년 이 중에 합격한 사람이 나올지 말지 모른다는 일단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다는 기준조차도 안 세워지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아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 안에 들면 되는구나.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 그거라니까요. 옛날부터 공부해온 사람도 딱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지 과거에 공부했던 게 점수로 현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중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합격자 나와요. 그때 아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었네?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향해 흘러야 돼요. 제가 아까 11시, 여러분 7-11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야간에 공부하면 물론 효율적인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7-11 했는데 11시에 집에 오죠. 그럼 여러분 보통 뭐 해요? 11시에 집에 가면 씻고 인터넷, 친구랑 전화, 그죠? 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씻고 바로 보던 책 펴요. 그리고 봐요. 저 알아요. 지금 느낌으로. 남들은 놀고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봐요. 그때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책을 보려고 스탠드만 켜놓고 잤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잠들라고. 단 1분도 누워서 딴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 1년 안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놀 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쌓이는. 그쵸? 강의를 항상 꽂고 계시고 책을 항상 펴놓고 계시고 시간을 버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더 주시면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처음식 생각은 1년밖에 못 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생각은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보는 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즐거우면 안 돼요. 지겨워야 돼요. 여기가 너무 싫어야 돼요. 노량진이란 곳이 너무 싫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기는 진짜 리얼 라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리얼 라이프는 공직 가신 다음부터 가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가는 곳이에요. 정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 아니에요. 빨리 제대로 한 사람은 1년 안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하면 계속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언제쯤 되겠지. 아니래니까요.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 그리고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 이해되시겠어요? 후회 없게. 제가 친구들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거 좀 조심하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 자꾸 자기 문제를 친구들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제 주변 친구들 같이 했던 대학 친구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아, 얘네가. 항상 들고 와, 저한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사귀다 잘 안 돼서 너무 슬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얘는 나한테 뺏는 시간이 한 시간인데 나는 걔가 가도 두세 시간 동안 집중이 잘 안 돼.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한테 마지막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 내 흐름이 깨져. 그리고 내가 100% 다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점수차 나면서 떨어지면은 자기가 시험 봤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왜 올인하라고 하냐면 아주 근소한 차에서 붙고 떨어지는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이대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진짜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 엄마가 이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나 정말 냉정하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락 끊고 핸드폰 없애고 그냥 숨었어요. 그 뭐 사실 절교한 거죠.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처지고 감정적이 되고 센치멘탈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뒷바라지 받는 게 맞는지. 부모님들 다 똑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으니까 좀 솔직한 편이 없어요. 돈 없다고. 헬스장 보내달라 그러면 운동장 뛰라고. 방에 책상 놔달라 그러면 도서관 가서 하라고. 그 말 하시는 엄마는 마음이 뭐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만큼 빠듯하니까 그 거기까지 월 30씩 주는 것도 최선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길게 안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 뒤 이날 여러분 올 거예요. 공부 시작하고 적응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떠날 거예요. 여기서 왜 적응을 해요? 난 여기 떠날 건데. 왜 맛집 찾아요? 나 여기 밥 더 안 먹을 건데. 여기서 왜 그렇게 깊은 우정을 만들어요? 어차피 남을 사랑하면 남을 건데. 마지막까지 가봐요. 서로가 서로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솔직히 좀 냉정한 말이긴 한데 한결같지 못해요,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 친구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웃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행동 그 이상의 친절은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시험 전날에 친구가 와서 야, 나 연애 상담해줘.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럼 오늘은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1년 뒤에 이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난 1년 뒤에 그 시험을 붙을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시험 전날에 갖다 두세요. 여기는 1년 뒤에 끝날 곳이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어때요 여러분? 1년 뒤에 진짜 끝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시험 당일 너무 빨리 옵니다. 제가 합격하는 날 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걸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그날 그렇게 울 텐데 그렇게 울 때 뭐가 나한테 위로가 될까?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 그죠? 첫 걸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 질끈 감고 가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곳을 밑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나오실 때 더 가장 높이 뛸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내가 돌아올 걸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너무나 내 합격을 기뻐해 주고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합니다.